알겠지 이거. 딸딸이지 마세요. 해놓고 여기서 세팅한다고. 그러니까는 오토. 그러니까는 지금 하강기에 야 집중 좀 해라 좀. 아 진짜 산발. 했지. 근데 왜? 봐 이 끝까지 얘기를. 어 이 학생 그거 중간에 막 갬생이 엄청 들어오네 진짜. 나한테 뭔가 의구심을 계속 갖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근데 왜 계속 이래? 근데 왜? 야 매달려봐야지. 피곤하고. 이거를 풀어겠지. 카라빈을 껴서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 어, 그러면 이렇게 잘 뺄 수 있어. 그냥 하면은 잘 안 빠지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틀렸지? 응. 어. 내가 일반적으로 등반할 때만 쓰는 장비, 그치? 내 지금 뭐 마이크로 트랙션 그런 거는 빼고 이제 일단 할게. 항상 무슨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백업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뭐가 제일 높은 게 좋아요? 만약에 높이 걸려면? 등산학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하강기 확보기를 걸을 때 우리가 체인이 이렇게 있잖아. 맨 위에다 걸지 말라고 그래. 왜냐면 이렇게 구축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이걸 맨 위에 걸지 말라고. 그렇지. 어. 그럼 위에다가 내가 걸 게 없잖아. 걸 데가 없잖아. 그치? 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가지고 어, 해야 된다고. 이게 제일 높으면 편하니까 항상 맞아. 제일 위에다 할 거 그치, 그치. 그건 앵커 지점보다 라기아포줄이나 그거 올라오세요. 항상 백업. 내 그룹에다가 약간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은 거야 진짜로? 이해 안 되는 거 여기다 해도 돼요? 어? 됐지? 당겨. 자, 당겨놓고 둘러. 됐자. 이쪽으로 내 쪽으로 체중 다 갔어, 그치? 자 그러면은 야 실전에서는 지금 막 떨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야. 야 좀만 기다려봐. 잘했어. 막 여기다 대놓고 이러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어? 자 그럼 이제 내려가 매달려. 자, 플로핑이네. 더 쉽... 아, 이걸 무조건 해야겠네요. 오토블록 해주는 그래, 게 있죠. 풀릴 때도 그렇지. 위험할 수 그렇기 때문에 이 오토블록용 전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더 갖고 다니는 게 내가 이제 장비거리로 쓸 수도 있다고. 얘는 방향만 바꿔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 이렇게 당기는 게 훨씬 어, 편하잖아요. 편하잖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어. 더 줄진 않아. 그래. 똑같아. 방향만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거야. 방향만 바꿔. 어머 누구한데? 그럼 이거 지금 체중을 실어봐. 어. 3분의 1로 줄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치. 그럼 너 30kg 땡기는 거야. 어? 저기 위에 학고기 있잖아. 학고기에 그 도르래 안 찝혀 있어가지고. 네. 저게 도르래라면 얘기가 틀려지지. 어. 봐봐. 근데 우경아 너 자. 도르래를 여기다 달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 내가 알아서 가지니까. 그럼 봐. 주말하든지 주말. 주말 좋아 얘. 체중을 실어. 주말을 네 몸에다 걸어. 앤디 그거 해봐 민지야. 너 산 거. 실제로 홀링할 때 저렇게 주말을 몸에다 걸어놓고 당겨. 몸으로 하는 거야. 어, 몸으로. 하강을 하거나. 당겨. 자 지금 야 요 정도야. 요 정도 하고 거기 도르래로 바꿔서 해봐. 오~ 차이가 있지? 차이가 엄청난데? 어, 어. 자, 3대1까지 만들었어. 지금 이상하기 시작했어. 맞는 것 같아. 이제 머리에 이제 지진 나기 시작했어. 아니, 이걸 여기다 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처음에 너가 슬링 갖고 와서 자, 봐봐, 봐봐. 슬링 갖고 와서 여기서 어떻게 해? 찍어주겠지. 그럼 얘가 슬링이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찍어시켜. 생각해봐. 뭐? 카라비너는 이게 열고 닫으라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형아, 이게 어떻게 하려고? 아니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로프가 이따 많이 이상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먼저부터 해야 되는지 생각해봐. 그거부터 해야 되면 그 매듭하고 그걸 먼저 뭔가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생각해 놓고 하면 되지. 지금 김우경 형 티블럭 방향을 몰라. 아까부터 반대로 끼게 생겼어 지금. 5대1 이수아. 쟤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올라가. 줄당겨 살려주세요. 그래서 쭉 팔 닿는 범위 내에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야. 내 확보줄 거리에서밖에 못 움직이니까는. 빨리 올려주세요. 가만. 제 어.
딱 뭐, 이 정도면은 뭐 오버행 땡겨지겠네. 네. 거의 매달려. 이 고정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지 디빈이 나중에 구조하고 그럴 때 네.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단계 중에 하나. V앵커라고 그러잖아. 이 V앵커의 뭐 대각은 몇 도 이하가 좋다고 그랬어. 알지? 120도. 30? 60? 45? 60도. 60도. 120도는 어떻게 돼? 이 정도 벌어지면은 힘이 여기에 가버려. 120톤가 걸려. 90이 그럼 너무 좁아서 안 좋거나 그런 건 없어요?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얼음 같은 경우는 너무 바짝 설치하면 얼음 전체가 다 통째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 기능입니다. 이거의 맹점은 사실 어떤 학부모 하나가 실패할 경우 늘어난 거리에서 이 반대쪽 학부모에 대해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두 개 다 실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은 아주 진짜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학부모를 해줬죠. 어떻게 있지? 결과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팀에 딱 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걸스 위치 만나잖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것도 이 매듭 뒤에가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 앞쪽으로 하는 게 낫는데 여기 벽에 이렇게 바짝 붙어있으면 쓸릴 수가 있잖아. 그치? 똑같이 슬라이딩 X 해준 다음에 앞에서 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앞에 바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낫죠. 길이는 이게 두 겹대 있으면 더 많은 길이가 소요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줄로 이게 끝을 묶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충분히 확보 지점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두 바닥을 같이 잡으면 되지. 실 바닥을 잡고 자 올라오는 게 기억나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바로 갈 수 있고 조금 한 번 한다고 이렇게 스냅 올라오는 거지. 한 번 더 빠지고 나서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이 사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요세미트 피니시 하는 거 알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뒤로 빠져 있잖아. 한 바퀴 감아서 이 앞으로 빼주는 거 알지? 몰라요. 얘는 지금 머리 지진난다. 뭐냐? 나무 뒤에서 가지고 그렇게 하냐? 나무에 기대고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빠져나. 뭐 하는 거죠? 볼라인 몸에 묶입니다. 오케이. 통과시킨 후에 주로 어디다 통과시키나요? 뭐냐? 이름 뭐였냐? 빌레이루프는 이거잖아. 빌레이루프는 이거고 여기를 뭐라 했죠? 검정을 잡는데 뭐 여기를 뭐라 하죠? 타인 루프에 놓고 밑에서 위로 놓고 네, 그리고 이 길이에 가늠하는 법은 팔을 쭉 폈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고리를 P자로 네. 만들어줍니다. 근데 내 몸에서 통과된 게 위로 네. 이렇게 가게 P자를 해주고 몸에 붙인 후에 네. 이 줄을 밑에서 위로. 아래서 위로가 아니고 뭐죠?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아 밑에서 위로입니다. 밑에서 위로 해주고 여기서 한 바퀴 돌려서 구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울라인이고 너무 짧죠. 1분 30초째 보울라인 하고 있습니다. 네, 요세미트 피니쉬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서 이렇게 나오면 요세미트 피니쉬. 이것으로 스포츠 등반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뭡니까? 바깥쪽으로 하면은 그냥 안쪽으로 줄을 빼기가 편해요. 아 네. 그래서 끝줄을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끝줄을 넣어요. 네. 그래서 얘를 조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매듭을 넘겨. 지금은 볼라인 뒤쪽. 얘가 이해가 돼. 이가 돼. 그럼 얘가 쭉 와서 통과된 거는 그 정도로니까 당연히 여기도 이가 와. 근데 여기서 아까 2가 됐으니까 여기 4가 되잖아. 네. 그 4와 2가만 이게 6이잖아. 그래서 6대 1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5대 1은 뭐예요? 2 해가지고 이게 5대 1이랑 똑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시키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어주고 여기다가 그리고 줄 그 다음에 로프를 걸었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보자. 그러면 최초 여기 힘을 주는 거는 1이잖아. 1이 와서 1이 됐지 또. 얘가 오면 계속 1이야. 여기는 우리가 쉽게 해서
무게가 실리면 무조건 1밖에 안 되지. 네. 1인데, 자, 여기가 움직도로야. 네. 그 2가 되잖아요. 그치? 2가 와가지고 2가 돼. 근데 얘는 여기서 끝나면. 네. 그럼 여기는 4가 되잖아. 네. 그치? 4하고 아까는 어떻게 됐어? 1이잖아요. 네. 그래서 5대 1이 되는 거야. 그치? 이해 가니? 네. 그래? 난 이해 가는데. 안정감 있으십니까? 그치, 슬슬 빠진다? 이것이, 얘는, 먼타이치 하강하다가, 이거를 여기다 붙여서 해야 돼. 최대한, 그치. 이렇게 떠있으면, 먼타이치 하강하다가, 이거를, 여기다 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선생님. 어차피 여기에 힘이 받쳐있으면, 아까처럼. 위에서, 카라벨이 위에서. 물매듭 풀르고요. 물매듭 풀르면서 한 번에 싹 해줘야 제가 안 떨어지겠다. 하나 리프너가 서서 올라가 봐. 넘겨. 또 진짜 넘어가 진짜. 넘어가지? 또 쭉 줘. 계속 넘어가지. 또 넘어갔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 그렇지. 계속 넘어가 이렇게 줄줄. 근데 여기서 이제 걸리잖아 그지. 여기서는 봐봐. 충분히 된 다음에 뒤로 빼서. 굴려줘요? 이렇게 하면은 매듭이 넘어간다. 오. 그러니까 민트위치는 우리가 여기다 프리차니치로 임시로 고정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어. 이런 장점이 있어. 아. 여기서 위에 내려 고정시키고 내려오면 이거 민트위치 하강해야 돼. 요거요? 네. 요거요? 오늘 다 연습해보는 거야. 엔티스 파라다 가져가지. 아까 오버행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오버행에서는 하지 말라고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김우경은 생애 첫 볼라인 등반, 이수항은 생애 첫 민트위치 선등자 확보. 야, HM으로 가야 된다고. HMS로 해봐야 돼. 그래야 돼. 이게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저기 매트리스 잘 깔아놔. 혹시 내가 실수해서 떨어질 수 있어. 너 여기로 떨어질 거잖아. 여기였어. 아니, 오버행에서 하강하다가. 아, 오케이. 움직여줄게. 실업도 해봐야 돼. 꽈배기 먹어. 그거는 오른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야, 프릭션 있지도 해? 혹시 손 탈까 봐. 장갑, 장갑. 레스큐. 아 근데 이게 민트위치로 했을 때 먼터에만 의지하고 있는 김우경 장갑 안 껴도 돼? 더 천천히 이게 한 번 더 한 번 더 꼬여 주기 때문에 이게 슈퍼미터 있죠. 이렇게 꼬는 거. 그렇지. 내가 이렇게 편하게 올라가다 좀 매달렸을 때 손이 닿는 데 편한 위치 정도. 늘어나서 이만큼이지? 그럼 매달린 거는 뭐, 이것도 똑같아. 얼굴 정도 높이. 오른쪽 방법은 전통적인 주마 두 개를 이용한 방법이고요. 왼쪽 방법은 프로직 혹은 오토블럭 혹은 티블럭을 사용한 등강 방법입니다. 왼쪽이 더 많이 쓸 확률이 높고요. 왜 이기는 주마도 나온 건데 있으면 스텝을 하면 매달은 김우경 아직도 출발 안 했네. 팍붙이에 매달리는 게 아니야. 자, 올려. 너무 많이 올리지 마. 발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낫잖아. 요즘 우리 계단 올라가는데 제가 90도 정도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좋다. 땅에는 이제 하가. 발에 힘 빼고 발에 힘. 이게 어렵네. 아니야. 이 정도 가슴하고 얼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스텝이 짧으니까는 여기 내가 밑에 주마가 좀 사이에 들어가는 스텝을 가르다 히치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줄로. 대신 아까 형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주 뒤집지 말아야 되겠지.
핸들 잡고 핸들 잡고 눌리면 훨씬 더 편해. 아니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매달려서 여기에 체중 빠져야 돼. 쭉 내려주고 내려주고 발 잔대까지 쭉 내려주고 이런 위주로 잡아도 훨씬 더 편해. 왜냐면 뒤로 빠지는 거 잡아주니까. 거기서 발 너무 내리면 위주만 못 빼겠네요. 팔이 아까 다리 구부러져. 우경아 주마대에 나가지 말자. 너 이미 졌어. 일단 발 뛰기 전에 우경아 여기서 바짝 당겨가지고 위주만 받아야 돼. 그렇게 또 당겨놓고 한 번 더 목 튕기면서 올라가. 그렇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 너 지금 어디 쓰려고 배우는 거야 이거? 아니 그 타일러 그 게 있잖아. 응. 그냥 선등자에 예. 놓고 픽스해놓고 네, 이제 그 아 후등 올라갈 때? 3러프 솔로라고 하잖아. 3러프 솔로 할 때 이제 그런 방식을 써. 그래도 선등자는 쉬고 후등자는 그냥 이걸로 잘 등반하고. 뭔가 요즘 방법? 되는데, 요즘 주마를 아. 이렇게 이쪽으로 등반해봐. 올라가고 내가 이게 지금 3러프 솔로라고 생각하고 네가 등반해봐. 올라 떨어져봐. 떨어져보라고? 어. 어이구 무서워. 이러다가 제동이 되잖아. 겨드랑이 안 아파? 아 힘이 여기서 받는구나. 힘을 받는 거잖아. 위에 상단은 주마가 딱 서 있기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아 내가 올라가서 같이 내려야 될 상황이야. 1번 상황 올라가서 같이 내려와야 할 상황. 너 지금 프릭션 히치에만 매달려 있어. 괜찮아? 프릭션 히치에 볼라인 괜찮냐? 지금 미식이 없어. 우경이를 업고 내려야 되는 미션입니다. 조금 내려가서 발은 맨 마지막에 하고 제일 처음에 버리고 몸매를 한 상태에서 회복해주고 더 확실하겠지? 그 다음에 이걸 해체하면 안되겠지? 근데 저 위에 게 매달리지 않나요? 근데 내가 업고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조금 더 밀어서 여기 체중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려가져요? 그러고 얘 사이에 그냥 붙어있는 게 아니라 아 내려주는 거구나. 그거 고정이고. 아. 아 사실 나는 이렇게 안 매달려. 그냥 이렇게 간격만 끼워줘야 간격만. 아 뭔지 알겠다. 난 여기에 매달려. 그러니까 그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강으로 줄을 더 주는 거구나. 여기 있던 프릭션 히트를 구조자 로프 쪽에다 옮겨준 다음에 거기다 확보를 시키는 거야. 아. 껴서. 팔자 비슷한 느낌 나지? 제동 실어가지고 네가 쫙. 근데 이게 제동 손이 왼쪽으로 되는 게 맞아요? 반대로 돼야 되는 게? 오른쪽으로 잘 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는 게 맞는 거죠? 오른쪽으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 훨씬 어때? 상황 잘 돼. 그치 이득이 돼. 이해가지 여기까지. 응. 그러면은 껴 로프에 끼고 카라빈에다가 뒤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껴주면 돼. 얘는 오케이,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는 게 낫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 그 팔자가 비슷하잖아. 꺾이는 게 이렇게. 알았다고? 응. 진짜.